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피오테 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지은입니다. 제가 오늘 미리 크리스마스 데이를 준비를 해봤어요. 짜잔! 좀 과하지 않고 은은하면서 좀 블링블링한 그런 디자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지만 이쁜 요 아트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 트위디 텍스처 젤 활용해서 한 아트예요. 지금 다 똑같이 포인트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줬거든요. 지금 이 아트의 비밀은 텍스처 젤과 CL27번 머메이드의 조합입니다. 지금 그래서 순서대로 트위디 블랑, 트위디 베주, 트위디 누아르예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CL27번 머메이드를 찹찹찹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트위디 텍스처 젤을 사용을 할 때는 항상 매트로만 마무리를 했었는데 요거는 요렇게 글리터 잔잔하게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놓으니까 유광이 훨씬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유광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요 쉬운 아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27번 그리고 트위디 블랑 이렇게 두 가지. 화이트가 가장 기본적이니까 이렇게 이 컬러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트위디 블랑을 도포를 할 건데요. 최대한 적은 양으로 발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 양을 한 번에 뜨시면 질감이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입구에서 이렇게 양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차곡차곡 얇게 눌러서 질감을 살려가면서 도포를 해줄 거예요. 브러쉬를 꾹꾹 누르게 되면 훨씬 더 결이 잘 남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꾹꾹 눌러가지고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줄게요. 자, 실제 손에다가 하실 때 지금은 깨끗하게 잘 발렸지만 손에다가 하실 때 여기 끝부분이 혹시나 지저분하게 되면 이렇게 속 한번 닦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초 경화할 거고요. 저희 트위디 텍스처 젤은 투콧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탑이 필요 없는 제품이라서 탑은 이렇게 컬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미경화만 닦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화가 되고 나왔으면 다시 한번 투콧. 투콧도 마찬가지로 양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꾹꾹 눌러가면서 결 생기게끔 도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텍스처 젤 자체가 폴리시 타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풀코트 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시술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약간 제형 자체가 부드럽지만 이걸로 또 라인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투콧 해주신 다음에 경화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한번 미경화를 닦아줄 건데요. 미경화를 제거하실 때는 페이퍼 타월을 쓰지 않아요. 페이퍼 타월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미경화를 닦다가 찢어지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스펀지를 사용할 거예요. 자, 스펀지도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좀 단단해요. 단단한 스펀지, 그리고 얘는 저희가 그라데이션 할때 사용하는 굉장히 부들부들한 스펀지. 자, 이렇게 좀 단단한 스펀지로 미경화를 제거하시면 좀 오래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는 뭐 한두 번 정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트 많이 할 때, 그리고 한 손님을 이 스펀지 하나로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좀 단단한 스펀지 이용해서 미경화 닦아줄게요. 자, 이렇게 스펀지에다가 젤 스타터 묻혔어요. 그리고 싹싹싹 그냥 닦아주시면 돼요. 혹시나 젤 스타터가 조금 많이 머금었다 하면 페이퍼 타월에서 이렇게 양 조절해 주시고 그냥 닦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미경화 젤까지 깨끗하게 제거가 되거든요. 텍스처 젤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스펀지 이용하셔가지고 미경화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는 이제 머메이드를 발라줄 거예요. 자, 그냥 툭툭 무심하게 전체적으로 도포해 주세요. 이때 양 너무 많게 하면 안 되겠죠? 그냥 가볍게.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얇게 도포를 했으면 이번에는 말랑말랑한 스펀지, 요 스펀지를 좀 많이 쓸 거예요. 자, 여기에서 꾹 눌러서 밀착을 시켜줍니다. 꾹꾹꾹 눌러서 밀착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지금 잘안 보이는데 조명을 한번 꺼볼까요? 보이세요? 이쪽은 스펀지로 눌렀고, 이쪽은 안 눌렀어요. 약간 입자 그 결지는 사이사이로 이 머메이드 글리터가 들어가거든요. 전체적으로 스펀지로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이 밑에 텍스처 젤을 이용해서 도포를 했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약간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렇게 질감이 살아있는 거에 플러스
이제 머메이드 펄이 위에서 반짝여요. 그냥 이 머메이드 글리터 젤을 도포했을 때와 밑에 이렇게 텍스처 젤을 깔고 했을 때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렇게 먼저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위에다가 컬러를 올리면 이렇게 되고요.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면 이렇게 둘다 블링블링하니까 이렇게 그냥 사용하셔도 이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경화를 할게요. 그래서 이 스펀지를 오늘 좀 많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쪽에도 제가 좀 꿀팁으로 글리터들 조합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제 손에 한게 이쪽이 엔젤릭만 한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위에 발랐을 때 베이지, 블랙 이렇게 밑에 바탕 컬러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엔젤릭 머메이드 페어리를 섞어서 한 번에 발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얘랑 잔잔한 글리터가 입자 차이가 보이시죠? 보면은 이쪽에 작은 애들이 있고 여기는 작은 애들이 없죠. 이렇게 작은 애들도 같이 믹싱을 하면 좀더꽉차 보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엄청 반짝이죠? 그리고 여기는 스노우볼이랑 미스티 골드. 스노우볼이 저희 화이트, 여기 딱 블랙 위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잘 보이는 화이트 매트 글리터예요. 여기다가 골드를 첨가해가지고 그래서 좀더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끔 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샤인 포레스트 녹색 글리터를 추가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 녹색 글리터 추가. 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미경화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탑안할 거예요. 탑 하시게 되면 이런 느낌? 약간 이렇게 긁었을 때 이렇게 좀 오돌토돌한 질감 있죠? 이런 게잘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탑 처리 안 하고 그냥 스펀지로 미경화 닦아주시면 됩니다. 블랙도 엄청 예뻐요.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세 가지 컬러 꼭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글리터도 얹어보고 펄도 얹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요 상태에서 저는 다시 한번 미경화를 닦아줄게요. 혹시나 남아있을 미경화를 깨끗하게 제거를 좀 하고 이 위에 컬러를 얹을게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할 거야 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미경화 닦고 끝. 어차피 얘네가 촘촘하게 지금 박혀 있어서 떨어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사용할 컬러는 리앙스 원투 컬러를 함께 사용을 할 건데요. 먼저 NU01번 칠리 레드, NU11 원더 선셋, NU02 메이플 카멜, NU03 듀이 올리브, NU10번 파인 듀, NU09 센치 블루, NU06 뮤즈 퍼플, NU07 모브 비올레타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컬러를 사용을 할 건데 일단은 팔레트 한번 덜어볼게요. 우선 저는 이 컬러들을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A2 미들라이너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브러쉬 한번 닦아주고 차례대로 얘를 얹어줄 거예요. 이렇게 브러쉬에 좀양 넉넉하게 뜨셔가지고 이렇게 굳이 막 그렇게 정성 들일 필요 없어요. 브러쉬 계속 닦아가면서 사용을 할 거예요. 팔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덜어주세요. 브러쉬 닦아가면서 이렇게 그냥 슉슉슉 이렇게 그냥 일자로 덜어주시면 돼요. 양은 조금 균일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넓이가. 지금 제가 이렇게 덜어놓은 컬러가 이 미들라이너 브러쉬랑 같이 사용하면 딱 맞더라고요. 넓이가. 이렇게 모브 비올레타까지 덜어줬어요. 자, 여기에서 컬러가 조금 진해 보이죠? 밑에 있는 펄이 지금 다 가려졌는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 스펀지를 사용을 할 겁니다. 스펀지를 저는 이렇게 쓰지 않고 넓잖아요. 이렇게 곡선이 져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가로로 사용을 할게요. 콕콕콕콕. 짠! 너무 쉽게 그라데이션이 되죠? 그냥 힘 빼서 두들두들 해주시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 쉽죠? 이렇게 해주시면 짠!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서 나는 발색이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경화하고 한번더 투콧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에다가 투콧 진행할 거라서 칠리 레드부터 도포를 할게요. 자, 여기에서 어차피 스펀지로 찍을 거다 보니까 그렇게 공들여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간격만 맞춰서 이렇게 컬러 위에다가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텍스처 젤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약간 조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트를 하는 재미가 있어요. 글리터도 얹어보고 펄도 얹어보고 컬러도 얹어보고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쉽고 이쁜 아트가 완성이 됩니다. 나 다시 한번 요 스펀지 이용해서 톡톡톡톡 아까보다 훨씬 진해졌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짠! 이쁘죠? 무지개가 떴어요.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컬러가 전체적으로 올라갔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탑으로, 저희 어딕션 탑, 노나이프 탑으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트하고 또 얘를 바르게 되면 질감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얘도 스펀지로 찍어줄 거예요. 다시 한번 스펀지, 새 스펀지 이용해서 콕콕콕콕 찍어주시면 이 질감 그대로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감 오돌토돌한 거 보이시죠? 컬러가 올라가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경화할게요. 그러면 지금 화이트, 베이지, 블랙 이렇게 컬러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지금 사실 얘도 올라가 있거든요. 베이지도 근데 되게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 베이지 이렇게 또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은 되게 유니크한 느낌이에요. 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가까이 보면 질감이 오돌토돌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텍스처랑 이 머메이드 조합 꿀조합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간단한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손에 했을 때 얘가 자연광을 받거나 약간 조명 밑에 있으니까 훨씬 더 이쁘더라고요. 그냥 요 머메이드를 발랐을 때랑 이렇게 텍스처 젤 조합으로 발랐을 때랑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도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